북유럽 국가들은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와 함께 자국 간의 무역 장벽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70년대에 덴마크 정부는 충분한 돈이 없었습니다. 석유 위기로 인해 원유 가격이 상승하여 특정 제품을 만들기가 너무 비싸지면서 주요 경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에 소련은 무너졌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소련과 많은 사업을 해왔던 거대한 무역 상대를 잃게 되었고 1995년에 EU에 가입함으로써 그들의 시장을 대외 무역에 개방했습니다. 2008년 아이슬란드는 심각한 금융 위기에 직면했고 EU와의 긴밀한 관계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유럽연합은 2010년대에 수십 개의 자유무역 협정과 함께 이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개방 경제를 사용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농부가 아닌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은 자신의 이익을 내는 사업을 소유한 농부들과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급여를 받는 직원들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과거에 지방 영주들을 상대로 함께 일했던 것처럼 직원들은 더 나은 급여와 근로 조건을 얻기 위해 고용주를 상대로 함께 단체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노조들은 노조연맹을 형성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공통의 목표를 향해 일했습니다. 노조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특정 산업의 모든 고용주와 단일 협상할 수 있으며 이것은 단일 회사와 협상하는 소규모 노조가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모든 고용주와 동시에 협상하기를 원한다면 고용주들도 함께 가입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소위 고용주 조직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와 직원 모두 사람들이 더 나은 조건을 위해 흥정할 수 있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을 때 정부는 더 쉽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북유럽 모델의 네 번째 조건입니다. 정부, 노동자 그리고 고용주는 경제를 위해 함께 일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세 그룹 간의 관계가 적대적인데 반해 북유럽 국가에서는 모두가 이익을 얻는 더 큰 공동선을 위해 함께 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종종 고용주의 말을 경청하는데 고용주들은 일반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나라에서 시행할 법률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특정 안전 규정과 인권을 함께 보장함으로써 직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리고 함께 일함으로써 모두가 더 나아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세금은 교사의 급여에 쓸 돈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교사가 되고 싶을 때 그들이 열정적으로 가르치기만 한다면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사의 급여가 낮은 국가에서는 사람들은 다른 직업을 원치 않더라도 더 높은 급여를 받는 다른 직업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질을 낮추거나 교사의 부족을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북유럽 국가에서는 교사들이 좋은 급여를 받고 교육의 질을 높입니다. 이것은 그 아이들이 훨씬 더 지식이 풍부한 직원으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기업은 더 많은 고숙련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더 나은 직원을 얻고 직원은 더 높은 급여를 받고 정부는 생산성 증가로 더 많은 세금을 받습니다. 양질의 학교, 더 나은 도로, 더 많은 사회적 복지 등에 쓸 돈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일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가 적대적이었을 때보다 더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협력 모델은 결국 20세기 초 새로운 경제 모델을 탄생시켰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모델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이 더 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더 나은 도구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생산함에 따라 그들의 급여는 증가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수록 그들은 더 많은 제품을 사고 싶어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발전이 있을 것이며 따라서 사람들이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여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더 부유해지는 순환 과정을 만들 것입니다. 경제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부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잠재적인 문제에 대해 국가를 모니터링하고 그 문제가 너무 커지기 전에 해결책을 찾는 기관, 노동자가 좋은 근로 조건을 가질 것이라고 보장하는 법률, 그리고 북유럽 제품을 외부 세계를 위해 저렴하게 유지하여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하는 금융정책은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1차 세계대전 이후 다른 북유럽 국가로 빠르게 퍼져갔고 1970년대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북유럽 모델의 다섯 번째 저석이 만들어졌다. 대규모 사회복지 시스템, 이 시점까지 연금, 실업수당 등과 같은 서비스는 사적 영역이었습니다. 연금을 원한다면 회사에 가서 급여의 일부를 제공해야 하며 특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돈을 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충분히 낼 돈이 없다면 당신은 연금이 없었을 것이고 죽을 때까지 일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설립된 노조연맹 시스템 덕분에 사람들은 훨씬 더 정치적으로 조직되었고 이 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 정부와 협상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곳, 첫 번째 나라는 1946년에 아이슬란드였고 그 후 10년 동안 다른 북유럽 국가로 퍼졌습니다. 이러한 복지 시스템은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으로 1960년대 내내 천천히 확장되었습니다. 무료의료, 무료교육,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주택, 실업수당, 일하기에는 너무 아픈 사람들을 위한 돈, 장애수당 등 모든 것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빈곤의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북유럽 사회에 큰 도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주 이야기되진 않지만 빈곤의 비용은 매우 비쌉니다. 사회적 비용은 아주 비쌉니다. 예를 들어 소아마비와 같은 질병에 걸린 사람은 소아마비로 고통받지 않고 있는 사람보다 효과적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백신으로 소아마비를 예방하는 것은 꽤 쉽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녀를 위한 백신을 살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평생 소아마비로 고통받을 그들의 아이들은 가난하게 남게 될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굶어 죽거나 음식을 훔치거나.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이 배가 고프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법을 지킬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기보다는 훔치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빵을 훔친 제빵사는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더 많은 빵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훔친 음식을 갚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범죄가 처벌되지 않게 하고 싶지 않은 정부는 경찰이 도둑을 체포하고 감옥을 건설하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이들은 사회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경찰관들이며 그것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매우 비쌉니다. 이 모든 것은 매우 비싼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정부가 소아마비 백신을 무료로 만드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기본적으로 작은 문제가 방치되면 큰 문제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들이 커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그들이 여전히 작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북유럽 모델은 이 원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가능한 최고의 형태 중 하나로 유지하기 위해 시민들을 돌봅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부모는 긴 육아휴가를 받습니다. 1977년 부모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되었고 1993년에 아버지 할당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정 기간은 반드시 아빠가 육아휴직을 써야 합니다. 처음은 4주였지만 7번의 개정을 거쳐서 2018년엔 15주간 이상 할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3달 이상 아빠가 반드시 아이를 돌보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의 100%를 받게 되고 이것은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 무소득 그리고 학생조차도 약 7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노르웨이의 주당 근로시간은 37.5시간이고 아이가 아피 경우 연차 삭감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양쪽 부모 모두에 의해 더 잘 보살핌을 받게 되고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나중에 경제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되죠. 그래서 나라는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어릴 때 일찍 투자함으로써 그 아이들이 빈곤에 빠진다든지 미래의 사회 전체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훨씬 더 줄여줍니다. 그들이 빈곤에 처한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생산적인 시민이 될 확률도 높아지고 그들이 빈곤에 처한 사람보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함으로써 소위 아빠 문제를 만드는 아이가 될 확률이 훨씬 적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은 성인이 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겪게 될 것이고 이는 생산성
증가에 효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삶과 경력을 위해 남은 자유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에도 좋은 직장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된 남성에게 더 많은 육아휴직을 주는 것과 같은 아주 간단한 조치만으로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아이들과 어머니 그리고 사회를 만드는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출산하지 않는 사람이 더 긴 휴가를 주는 것은 비이성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금과 같은 삶의 다른 많은 측면으로 확장됩니다. 빈곤으로 인해 노년기에 최소한 생존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가족 구성원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노인을 돌보는데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그 일을 더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맡기고 따라서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복지국가는 사람들이 일할 수 없도록 돈을 주는 수단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생산적이 되는 그들 자신의 국민에 대한 투자인 것입니다. 그들은 더 나은 급여를 받는 직업을 얻을 수 있는 더 나은 기술과 교육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은 국가에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제품에 더 많은 돈을 쓰고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는 데 투자가 됩니다. 물론 북유럽보다 더 큰 복지 시스템을 가진 다른 많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은 전체 경제의 34.4%를 복지에 지출합니다. 그 중에 연금은 32%이고 질병보험이 24%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교육과 육아휴직 그리고 연금으로 인해 노후에 대한 북유럽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복지와 의료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